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과 함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고요. 감사의 마음도 마음껏 표현하는 사랑 가득한 한 달 되시기 바라며 2019년 5월 첫째 주 주양 영상광고 송수경 집사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아바드와 예수당이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많이 연습했습니다. 큰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바드와 예수당을 축복하는 마음 가득 품고 모두 오후 예배에 필참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령 수양회가 내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용기 내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흰색 상의를 착용하시고 12시 50분까지 본당으로 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주양 산악회에서 충북의 알프스, 영동 천태산으로 산행을 합니다. 회비는 식대 포함 만원이며 9시 30분 교회 출발입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6월 첫 주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창립을 기념하여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은 장년과 청소년, 그리고 만 5세 미만의 유아입니다. 이번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세례 교육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은 양원모 김태란 권사님께서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점심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권사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꽃꽂이는 이세진 집사님께서 남편의 추모기념일을 맞아, 신일의 박경윤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은 기도라는 단어에 깨어있으세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 주양가족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9 서울 마지막 주 주일 풍경 함께 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새로 오신 박채린 청년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행복한 바자회가 있었는데요. 여러가지 먹거리와 살것,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들로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 그 현장 보시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곳은 주양입니다.